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해눈이 내리면 무얼 먹고 사느냐?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토끼야, 토끼! 흉!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아이고, 저런저런. 눈이 많이 와서 토끼들이 먹을 게 없겠구나. 아이고. 할아버지는 토끼들이 걱정됐어요. 아이고, 그래, 어찌 어찌 어찌. 창고에 당근 한 자루가 있었지. 그래. 그래, 어디 한번 술에 좀 실어볼까. 으차, 으차차차, 으차. 아, 됐다.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토끼들이 사는 숲속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당근을 와르르 쏟았지요. 할아버지가 당근을 가지고 오셨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자 토끼들이 몰려왔어요. 우와! 맛있는 당근이다! 당근이 엄청 많네! 우와! 토끼들! 당근을 먼저 먹으려고 서로 밀치며 엎치락뒤치락. 야, 저리 비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저리 비껴! 내가 먼저 먹는다고! 얘들아, 싸우지 말고 당근을 나눠 먹어야지. 당근이 많이 있지 않니? 응? 당근을 나눠 먹어야지 사이좋게. 얘들아, 자, 당근 여기 있다. 얘따 받아라. 흉. 야, 저리 비껴, 비껴, 비껴. 네가 먼저 만들 거야. 저리 가. 아이고, 당근을 나눠 먹는 좋은 방법이 어디 없나? 응? 아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한테 좋은 생각 있어요. 멀리뛰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멀리 뛴 토끼한테 당근을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뛸게요. 쑥! 착! 저도 뛸게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으쭈! 멀리뛰기는 다음날까지 계속되었어요. 아우, 힘들어. 아유, 아유, 아유.
있다. 이거 난 포기할래. 아이고 힘들어. 어쩌매 왜 이렇게 힘든 것이오니. 아이고 난 못하겠구만. 아이고 힘들어. 땡. 저기요, 저한테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차례차례 줄을 서서 받으면 어떨까요? 네? 아이고, 그래, 그게 좋은 생각 같구나. 그럼 자, 예영이가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예준이, 그 다음에 시환이, 시은이, 진민이, 최정이, 다온이. 자자 모두 줄을 서십시다. 그래요. 자, 차례차례 하나씩 가져갑시다. 그래요. 자자자 좋아요. 아우 맛있다. 아우 정말 맛있는 당근이네. 정말 맛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싱싱한 당근을 먹다니. 아 정말 꿀맛이야. 아 맛있다. 토끼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사이좋게 당근을 나눠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 문을 열어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창고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누가 지운 거지? 아이고 저기 글씨도 있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토끼 녀석들이 했구나. 아이고 기특해라. 자 여러분, 우리도 적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슝.